기사년에 신미월에 병술일에 무술시에 태어난 34살 남자 사주. 자, 이거 한번 누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하는 사주로 봐요? 남편이요? 생극지로 가야 생극재화. 될, 생극재화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생극재화. 꽃체로 가야 되지 않나요? 도체. 무술로 일간 대행으로. 무술 일간대. 극신. 6월이라서 화가 강한. 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한 40, 50 되면 이제 지나온 세월을 봐가지고 물어보면서도 볼수 있는데 이 사주 보면 좀 애매할 거야 아마. 그러죠? 네. 술 중에 무토가 나갔어. 신금도 나갔어. 무토로 나가고 신금도 나갔어. 일지에서 나간 정재는 명줄이라고. 명줄을 내가 하부를 명줄을 내놓고 하부를 하는 사람들 굉장히 건강관리 신경을 써요. 또 내가 묘지를 깔고 있어. 백호 묘지야. 이런 사람들 약봉지를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아. 약봉지 달고 살고 건강관리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봐봐. 미월이야. 미월에 지지가 뭐야? 전부 뜨거운 글자야. 그렇죠. 거기다 병화 떴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토 중탁도 돼. 하도 신탁입니다. 화토 중탁도 되죠. 네. 또 중탁도 돼. 또 신금은 신금하고 기토는 있어도 봐요. 전체적으로 보면 신금 빼면 화토뿐이 없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채용표. 체용법으로도 볼수 있어. 체용법으로도 볼수 있고. 근데 솔직히 이런 사주는 우리가 상담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는 직업이라든지 살아온 과정이라든지 현재 입장을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낼 수는 있는데 우리는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보자고 화토 중탁도 되고 하토 상관으로. 회용법으로 되고 근데 신금 빼면 화토뿐이 없으니까 또술 중에서 무토 내놨으니까 나는 그래서 화토 중탁으로는 보기가 좀 어렵고. 채용법으로 본 것처럼 맞지 않을까? 자, 채용법으로 보면은 화를 채로 쓰면 쓸수 있는 게 뭐예요? 식상. 토잖아, 토. 토고 또 토를 채로 보면은 뭐? 하. 화를 써.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토를 채로 봤을 때 화를 채로 보니까 쓸수 있는 건 토뿐이 없고, 또 토를 채로 보니까 쓸수 있는 것은 화를 써서 그러면 일간이 굉장히 강해져 버리죠. 토를 채로 보면 일간이, 이거 전체가 일간의 세력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뭘 쓸까? 토를 채로 보면 금을 써야 되잖아. 망한 오행을 설계해야 되니까. 일간이 그래서 이게 핵으로 봐. 신금을 난이 사주를 핵으로 봐. 그래서 토금 상관으로 갔기 때문에 머리가 좋을 것이다. 집에 붙어있겠어? 안 붙어있겠어? 안못 붙어있어. 붙어 있어. 신금 현침사를 쓴단 말이에요. 화생토 병술 백호니까 전문 자격증 가지고 토생금 보니까 이거 프리랜서 사주가 프리랜서. 아닐까. 자격증, 전문 자격증 가지고 신금을 중이 쓰니까 신금이 물상이 뭐일까? 아주 보석. 현침살이잖아. 뾰족뾰족한 거. 또이 세 개. 사중에 네. 경금도 있어. 사중 경금을 지금 쓴다고 보면은 역마치사 속에 경금이니까 돌아다니면 영업직, 유통 뭐 이런 쪽이 아닐까도 보여주고. 사중 경금 쓰니까. 자, 이런 사중 좀 물어가면서 하니까 더 답을 내기가 쉬운데. 자,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어요? 네, 나왔습니다. 직업이 뭘까요? 원래 저기 영업직이었고요. 농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사중 경금 썼네, 영업지. 네, 사업 영업직을 아주 무슨 잘했어요. 사업이에요? 지금은 이제 사료하고 또 농장하고 그래서 농업에 사료? 관계된 사료.
사료. 사료. 예. 가축 사료. 사료요. 예. 축산 사료. 네. 그다음에 농장? 네, 농장 에코팜이라는 네, 농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말 농장처럼 애들이나 이제 사람들이 와서 관람도 하고 카페도 관광이네, 옆에 관광. 네, 그런 농장을 관광 농장 뭐 체험 농장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곤충 사료 공장도 지금 하고요. 정말 잠시도 집에 안 있어요. 곤충 사료. 네, 곤충 사료도 하고 핵이니까 집에 붙을 수가 없어. 네. 집에 붙을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는 중이어가지고 괜찮을까 걱정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병술 전문 자격증 가지고 신금을 중이 쓰는 사주로가 그게 맞네. 네. 이게 자 대운이 34니까 무진 대운이 왔어. 진 대운이 안 와서 진사 진미 진술 진술 중복. 진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진은 좋아요. 진이란 것은 좋고 이 다 품목이라겠죠? 네.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진대운에 들어와서 또 묘대운도 마찬가지예요. 묘도 가지 치게 되지 또 벌려나가요. 천간의 을목인데 이 친구는 계속 벌려나가는 현상이에요. 남한테 베풀기도 잘하겠는데? 네,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술 중에서 신금을 식상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핵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풀기 잘해요. 그게 잘 오고 건강 자기 몸 잘 챙기던가요 병신압 때문에 그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자기 몸 챙기는 게 항상 걱정해 제가 약 그러면 약 먹고 그러진 않아요 약 봉지 달고 네, 몸이 아주 건강한 것 같진 않은데 네. 뭐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버려놓은 일도 진짜 많고요 그래서 항상 건강이 제일 걱정이 되죠. 또 병술로도 보기 때문에 여기서 신금 네. 명주를 내놔서 묶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건강을 챙겨. 약봉지 달고 산다고도 아까 얘기했고 또 무술로도 보란 얘기예요. 무술로 보니까 병술 전문 자격증 백호 자격증 알아주잖아. 그걸로 신금을 중요하겠으니까 집에 붙을 시간이 없어. 사중에 이 사중에 경금도 써야 되고 이 사중에 경금 신금 다 쓰잖아요. 식상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바쁘게 살아. 바쁘게 살고 베풀기 잘하고. 진대원에 와서 다품목이다. 예국하고도 인연이 있어. 예국도 가고 싶어고. 굉장히 이제 다품목. 앞으로 계속. 자 정묘 인묘는 관대운이에요. 관은 이 병원 무토한테 뭘까? 손님. 일복이야. 예, 일복. 일복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일복이. 관대운은. 그러면 이제 여기 자, 해, 이 겨울로 가면은 조우가 해결되는 거. 조우가 해결돼서 좋고, 우는 잘 흘러가네. 우는 잘 흘러가. 네. 좋겠다. 그렇지. 이 병신합을 묶으면 좀 힘들지. 아시네. 어찌됐든 이 사주는 무술을 채로 봐가지고. 병화 자격증으로 신금하고 사중 경금을 중히 쓰는 사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아. 네, 그런데 지금 사업을 좀 더 확장하려고 땅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좀 액수가 큰 땅을 좀 대출을 많이 받고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걱정이 돼서 괜찮을까요, 선생님? 근데 앞으로 운세가 좋기 때문에 해도 될 거예요, 또.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진 대운이 오니까 그냥 막 욕심 부리잖아. 진이 아픈 목이니까. 네네. 올해 이민년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결혼 괜찮을까요, 선생님? 결혼은 하지. 예예. 무토한테 편지가 왔잖아. 편지고 강의 상영 해주잖아. 거기다가 또 인이 인수를 하잖아. 네. 결혼운이 되지. 그 일지 시지의 그 진술충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됩니까? 진대운이 와서
진대운의 진술충? 이거 네. 진술충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 사업장? 땅이 지진이 났어요. 진이 와서 진술충. 이 진술충이 오면은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땅이 지진이 나버렸어. 교통사고 어디서 난다겠어요? 땅에서. 바쁘게 살면서 진술충 오면은 또 내 앉은 자리 충을 받았잖아요. 가만 집에 있겠어 못 있겠어. 못 있는다니까. 그래서 또 진술충이란 것이 교통사고예요. 교통사고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봐. 충운에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토로 그렇지. 봤을 때는 비겁 가다도 되는 거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나갈 돈 나갈 때도 많다고도 볼 수 있어. 돈 많이 나갈 때 많을까요? 네, 많아요. 네, 나갈 때 많지. 베풀기 잘하고. 베풀기를 잘하니까 지금 뭐 할머니 요양비 내고 뭐 아빠 용돈 주고 뭐 지금 아유 너무 미안할 정도로 진짜. 네. 아이고 그러면 선생님하고도 뭐 되는 사이 같은데? 저 아들이에요. 아들이야? 네, 제 아들이에요. 제가 봐도 저는 잘 아직 모르겠어서 했으니까 여쭤봤어요. 아이고 그래도 선생님 뭐 아주 훌륭한 아들을 뒀네. 용돈 잘 챙겨주고. 감사합니다. 결혼은 네. 좀 늦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혼이요. 34살인 게 해도 되지. 아, 왜냐면은 술 속에 신금들이 다 암합하고 있고 천간에 신금하고도 합을 하고 있어서 다 연애합으로. 어쨌든 사기는 조심해야 돼. 이 술토가 사기 잘 당한 글자라겠죠? 네. 아, 술토 사기 잘 당한다 했잖아. 또 전생업이라 많이 베풀어야 되고 이 전생업이 두 개잖아. 많이 베풀어야 되고 또 기억력, 기억창고고 불교고 촛불기도 좀 많이 하셔. 첫 때는 있는데 촛불 안 켜놨잖아. 촛불기도. 선생님, 기도 좀 먹어. 무토가 병화를 가리진 않나요? 응? 무토가 병화를 가리진 않나요? 가리지. 병화 입장에서는 무토가 안 좋지. 앞을 딱 가려버리니까. 근데 지금 체를 무술로 본다 그 말이에요. 술 중에 신금이 나갔으니까 신금 나서 신금미를 쳐로 봐야 되나? 신미가 아마 결혼하기에는 여가 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네, 이 미중에 을목 자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귀고 있어서 결혼할 상대가 있는데 임신일주거든요. 아, 임신일주? 네네. 임신일주면 굉장히 똑똑한데. 예예. 예. 그쪽도 사업. 똑똑하고. 예, 사업가요 그쪽도. 금수 많이 해야 돼요. 금수 사주에 금수가 많이 해야 돼요. 예, 금수가 금이 세 개고 수가 세 개예요. 그 배우자들. 그러니까 잘 맞지. 그러면 좋아요. 화생금 예. 금생소로 가니까 잘 맞지. 네네, 둘이 서로 금수가 이게 강하면 돈 진짜 잘 맞는 궁합이지. 네네, 둘이 잘 맞는 것 같아서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기 네. 저렇게 선생님. 술술이 전생의 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저게 연월에 있으면 부모님이 뭐 아이를 그러니까 유산을 했다던가 그럴 수가 있는데 저렇게 일하고 시에 있으면은 저건 어떻게 봐야 돼요? 전생의 업을? 그냥 전생 업이지 뭘 어떻게 봐? 혹시 이 사람들이 뭐 유산을 할 수도 있다거나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지. 남자인데 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연월에 술술이 있으니까 그 부모님이 좀 유산을 몇 번 하셨더라고요. 아, 이건 그거하고 다르지. 달라요? 네, 다르지. 이제 병화가 연월에 술술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병화의 묘지라서 묘지를 두 개 있으니까 엄마 유산으로도 보지만은 시에 있는 걸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시에 있는 거.
연월에 있을 때만 보는 거예요. 나이 들어갖고 나이 이 나이 들었는데 엄마가 무슨 유산을 하겠어? 자, 또 질문. 선생님, 네. 병신 합수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 무토하고 병화는 이렇게 충을 하지 않지 않을까요? 어떤 거? 지금 현재 병술 일주인데 네. 병신 합을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병신 합을 먼저 온국에서 천간에 글자. 병신 합. 예, 예. 네, 먼저 하기 때문에 무병하고는 여기 충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요? 무술 때문에 근데 꼭 합의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합으로만 보지 말라니까. 아. 자. 천간의 합은 음과 양의 합이요. 음양 네. 합이니까 연의 합도 돼. 연의 합이란 것은 내가 좋아해. 네. 근데 뭘 좋아해? 신금을 좋아해, 병화. 신금이 네. 정제야. 술 중에서 네. 나갔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 씀씀이는 꼼꼼한 거예요. 네. 돈 씀씀이니까 정제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돈 씀씀이 꼼꼼해야 돼야지. 병신 합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고 보면 안 돼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무술로 사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병술로도 보고 무술로도 보는데 병술로 봤을 때는 술 중에 신금 나게 처음에는 굉장히 꼼꼼 보고 자기 몸 관리를 잘 했을 거라고 아까 보았어. 약봉지 달고 살 수도 있고 명주를 내놨는데 근데 무술로 보면 전혀 다르잖아. 술 중에서 네. 신금 내게 상관을 내서 베풀기 잘하고 네. 또 신금 아주 중요해서 쓰고 또 사중에 경금 역마지살 쓰니까 집에 네. 붙을 수가 없는 거 이게. 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도 되네요. 예예예. 예, 예. 네네네. 이제 나이로 봐서는 이제 무술을 채로 봐라 그 말이 무술을 채로. 네. 자, 어느 이런 사주는 좀 풀기가 어렵죠? 네. 좀 난감해. 그래서 항상 좀 풀기가 어려운 사주들은 사실은 상담이기 때문에 물어감이 세줘야 돼. 그러니까 뭐 귀신이야? 귀신처럼 맞춰줄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미월의 병화인데 어떻게 채로 보는 지니요? 근데 미월의 참,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하토뿐이 없으니까 그렇게 보라고. 이분 몸이 좀 비대할까 빼빼할까? 선생님 네. 몸이 어때요? 아, 네 지금 키가 189고요. 몸무게가. 110kg예요. 89에다가 110kg. 왜 그러냐면은 네. 병화로 보면은 비대해요. 왜 그럴까? 병화 미월생들은 되게 몸이 비대해. 비만이 많아. 이 미토가 뭐예요? 살이죠. 토가 살이에요. 토가 네. 살이라니까. 네. 근데 이게 살이 미월은 확장, 팽창, 발전, 확 튀어나오잖아요. 미월에 모든 여름벌레가 다 튀어나온다고 했잖아. 다 튀어나온다. 팽창, 확산의 개념 굉장히 강해. 그래서 살이 굉장히 팽창됐다 그 말이야. 그래서 병화 미월생들이 뚱뚱한 살이 많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해 보는 거고 또 토로 보더라도 토가 살인데 원통 살뿐이 없잖아. 근육은 어디 갔어? 미중을 먹뿐이 없잖아. 그런 현상이도 되잖아. 그래서 나는 좀 비만 쪽으로 보긴 봤어. 아, 딱 맞네요, 선생님. 살 빼려고 무진장 노력하는데 안 돼요. 뼈대들이 좀 약하잖아. 신금 여기 신금하고 피아는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은 젊어서. 예? 신금이 치아도 되거든. 토다 매금된 상태잖아. 네, 맞아요. 허리도 안 좋고, 네. 치아도 약한 편이고요. 좀 약해. 토다 매금. 네, 약해. 뼈대가 좀 약해. 치아도 약하고 그런 형상도 살은 좀 쪘다고 봐야고. 좀 비만이고. 선생님, 여기가 어려서는 병술로 살았을 텐데요. 저기 4, 5 여름 대운을 탔잖아요.
여름 대운을 타고 미월에 태어났는데 조우가 해결이 안 되면 우둔하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서 어땠는지. 네, 어려서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못하고 잘 못했고 몸도 약해가지고도 못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부터 달라지고 변하더니 뭐 그때부터는 막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다음에 대학 졸업하고부터는 뭐 너무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일에 대해서 열중하고 굉장히 열심이고 또 부모 형제들한테 또 일가 친척들한테 뭐 다 잘하고 아주 집안 내에서도 다 인기가 엄청나요. 진짜 진짜 잘해요. 모든 거에. 그러면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무술로 봐도 봐야 된다는 되겠네요. 사회생활도 진짜 직장을 꽤 한참 다녔어요. 그래서 직장을 세 군데를 다녔는데 그 세 군데 회사도 다 이름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회사들만 다녔고 그 회사들에서 지금 얘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시 와달라 어디로 와달라 막 계속 와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직장 생활도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아들이거든요. 근데 사업을 자꾸 확장시키는 게 제 생각에는 이제 겁도 나고 좀 걱정도 돼서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본 거예요. 근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난 사주대로 풀었어. 그냥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난 선생님 아들인지도 모르고 온 거야. 직업도 모르고 직업도 네. 물어보지 않았고 아들인지도 모르고. 선생님 지금 저기 그 뭐지 사료 공장을 하고 그 농장 일을 하는 거를 어떤 글자를 현재 쓰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어떤 글자를 쓰고 지금 사료 공장 하고 농장 하는 게 이 사주는 사 중에 경금도 쓰고 신금도 쓰는데 드러나 있는 거죠. 신금을 쓰지만 또 내면에 경금도 쓰는 거예요 이거. 신금을 주로 쓰잖아. 근데 병화라는 글자가 항상 묶어놨기 때문에 좀 문제는 있지. 그래도 쓸 수밖에 없잖아. 묶어놨어도. 선생님 병술로 보면 술 중에서 신금, 술 중에서 신금 다 내놨기 때문에 병술로 보면 이 기토는 쓰는 기토 어릴 적에 기토 쓰는 건 어때요? 상관인데 기토가 그래도 설기 좀 해주잖아요. 기토는 조우를 해주지. 미월에 기토가 조우를 좀 해주고. 또 병화를 쓸 때는 화토 상관으로 가니까 말 잘하고 똑똑하잖아. 네. 그리고 항상 병화 있으면 무조건 달변이야. 말 잘해. 기토를 쓰니까 기토를 쓰니까 더 똑똑하고 그쵸. 병술로 봤을 때. 병화로도 쓰고 무술로도 쓰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기준을 어떻게 보냐고 항상 그러지만 30 대개 30 전후로 보라는 얘기야.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 그러니까 30 전에는 기사를 좀 해, 병술로 써서 기사를 좀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30 전에. 선생님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정치 쪽에서 이제 청년 뭐 대표로 뭐 이렇게 자꾸 러브콜이 들어오는데 그쪽 정치 쪽의 일도 조금 해도 될까 하고. 아, 그건 딱 맞지. 딱 맞지. 딱 맞죠, 그건. 비겁이 많아서. 아, 정치는 뭐예요? 비겁이 일단 비겁과다야. 비겁과다. 비겁과다. 그리고 식상도 있어야 돼. 되고 식상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비겁과다에 뭐가 있어? 식상. 식상은 필요 없어. 상관. 비겁과다 상관이 있어야 돼. 상관. 네. 상관을 써서 말 잘해야 돼. 상관이 현침사를 쓰니까 콱콱 집어내잖아. 말 정말 잘해. 비겁과다에 상관이 있어. 아. 선생님 저 사실은 딱 거기에 어울린단 말이야. 아. 청년 정치인 되겠네. 언제 어디 네. 지역에서 나온가 몰라도 내가 한 표 찍어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총학생 네. 회장이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영화를 네. 톡톡히 쓰네. 와. 아, 선생님, 네. 저 46 대운의 그 병인 대운에요. 이 이제 병화가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화. 지금 명주를 지금 저 월간에 내놓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정신 학과 되니까. 아, 건강에 문제가 올 것 같아요.
나는 신미, 건강, 신미가 건강도 건강이지만은 신미가 위험하지 않나요?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병술로 볼 때는 신금이 명출이지만은 무술로 아, 볼 때는 나의 상관이 하는 일로 봐야 돼. 아니 일이 묶여졌다고. 네, 하는 일이 묶이기 때문에 이 병 대운에는 잠깐 좀 힘들 거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실 때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신 건데 다른 선생님들은 좀 가만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선생님 지금 병신 합이 돼 있는데 저 46 병대운이 오면 합이 풀리는 거예요? 그냥 합하는 거예요? 이 병화가 병화를 묶으면 병신 합이 풀리기도 하지. 아, 풀리고? 합은 합총으로 풀잖아. 근데 그런데 병화가 신금을 내가 중이 쓴다고 했잖아, 신금을. 그렇죠. 상관이 없어졌어. 할 일이 없어졌으니까 이때는 좀 답답하지. 네. 좀 힘들 수는 있어. 한 2, 3년 동안. 근데 천간은 금방 지나간다고 보시라니까. 항상 들어오는 계절 우선이다. 지지 우선으로 봐라. 지지 우선. 선생님 이제 술이 두 개 있으니까 병화와 무토 같이 입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이 어떨까요 말년에? 아 절대 그거 입고로 보지 마시라고. 그럼 병화 무토 다 입고 됐잖아. 그렇죠. 근데 그 입고란 것에 대해서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른 일간들하고 달리 무토하고 병화는 술에 임묘가 되더라도 잘 안 죽은다 그랬죠. 태양이 어디 가서 술에 땅 속에 들어가서 죽겠냐. 다만 태양이 술시의 병화는 빛을 잃어버릴 뿐인 거예요. 빛을 잃어버릴 거. 그래서 일락서산이라고 돼 있어. 그렇죠? 아, 네. 네. 적국에서도 나오고. 이세경 선생님 그 일일이 문답집에도 사주척경 육건에도 일락서산이라고 나와 있어. 죽는다고 보시지 말라고. 서산이 완전히 기울어진 태양이야. 무토는 다른 일간들을 죽이고 살려도 무토는 스스로 죽진 않는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죽냐는 얘기야. 땅이. 땅을 다른 일간들 다 죽어. 땅 속에도 묻어버리고. 근데 무토는 이 술에 무토가 묘지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감명해보면 죽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단 묘지에 입고 되면 답답은 하겠지. 그래서 다른 일간들하고 좀 달라. 병무는 술에 잘 안 죽더라. 병화가 술시에 태어나면 일락서산이야. 그냥 캄캄해. 얼굴이 좀 어때요? 김이 죽은 깨가 있을까? 그래요? 죽은 게 없는데. 아, 그래서 병화가 술시에 태어난 얼굴이 어둡잖아. 일락서산. 그래서 얼굴에 잡티가 있다 그래. 잡티. 뽀얗지는 않더라고요. 네, 뽀얗지는 않고요. 그렇게 막 네. 잡티가 심하진 않고 얼굴이 훤해요. 누가 보던지 아주 훤해요. 병화 태양님. 근데 병화가 술시에 태어난 얼굴이 잡티 있다 그래. 아, 어둠이 딱 깔려버렸기 때문에 캄캄하다 그 말. 그래서 잡티로 보는 거예요. 잘생겼구나. 네. 똑같지는 않은데 이게 좀 부럽네요. 근데 선생님 이 병술 일주에 무술 시지가 거의 좀 이렇게 부지런한가 봐요. 부지런해? 네. 뭐 알고 싶은 건 많고 뭐 이렇게 사방만들 뭘 하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다 똑같진 않겠지. 구조상. 네, 조금 비슷한 사주가 있어서. 네. 거울 보는 것도 좋아하나요? 네, 거울 왕자예요. 별명이 거울 왕자. 여기 오도. 오 도화 있기 때문에. 예, 옷도 잘 오 도화. 운시가 네. 도화사라면 거울 보기 좋아한다겠죠. 예,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입고 또 식도락가예요. 먹는 거 음식. 맛집 뭐 기가 막히게 찾아다니고요. 미토 네, 때문에 맛을 잘 보고. 네네. 그래서 그런. 손 조작 솜씨는. 아 잘해요. 네, 손 조작 솜씨 좋고. 좋고요. 그래서 뭐 그 지금도 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은 손으로 다 만들고. 손 조작 솜씨. 예예. 예. 아주 잘해요. 미토가 육식이야 육식. 예 육식 좋아하죠. 예. 그 선생님 이게
삼겹살 꼽는 거야. 무술이면 선생님 이게 자식하고 사이는 좀 어떨까요? 그 어쨌든 태양이 좀 가려주잖아요. 태양은 큰 산이. 자녀도 무술로 봐야 돼요. 원래 일간의 시주가 자식궁이니까. 그러니까 나도 무술, 자녀도 무술, 좀 닮은 자식 낳겠지. 태양하고는 상관이 없고. 자, 무술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사주를 올리실 때 가족 사주 올린 거 상관없었는데 금년에 올렸어 초에. 근데 연말에 또 올려. 나는 잊어버려. 예, 한 번 올린 사주는 두 번 올리지 마시라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나는 몰라. 지워버리면 그 잊어버립니까? 자, 이 정도면 자 우리가 공부가 네. 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